저번 시간에 한거 우리가 지금까지 한몇 시간, 한두 시간 정도 동안에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예, 요거. 맞네요. 자, 외적 요인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어쨌든 첫 번째가 세차 운동이었어요, 그죠? 세차 운동. 두 번째가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구 공전궤도 21 변화였죠? 네, 좋습니다. 아유, 쓰게 됩니다. 자,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었어요. 자,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살펴봤었는데, 자, 경사각 같은 경우에는 경사각이 커지나 작아지나에 따라서 우리가 연교차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21도, 21이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연교차가 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은 계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따로 계절 변화 없다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얘는 비례한다고 했어요.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도 커진다.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 따로 구분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그다음 21 변화는 21이 작아질수록 원에 가까워지고 21이 커질수록 좀더 납작한 타원이 된다 그랬었죠? 자, 그렇게 될 때마다 결국 근일점 거리랑 원일점 거리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근일점 거리랑 원일점 거리가 변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연교차 변화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교차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고 원일점 거리는 가까워지다 보니까 북반구 겨울은 추워지고 여름은 더워지는 연교차 증가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펴봤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당장 외울 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씩 좀 그려보시면서 익히시는 걸 제가 계속 권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는데, 이세 가지는 어쨌든 지구의 변화였어요. 자전축이 돌든, 경사가 바뀌든, 공전궤도가 바뀌든, 다 어쨌든 지구 쪽의 변화였는데, 그러면 태양의 변화는 없을까요? 태양도 변하겠죠? 그래서 태양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빛을 많이 내뿜으면은 지구로 들어오는, 즉, 입사하는 양도 많겠죠?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태양빛이 강할수록 좀더 저기 기온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이 언제 이제 빛을 많이 내고, 언제 빛을 조금 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우리가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태양 흑점수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자, 태양 흑점수 변화인데 여러분들 흑점이라는 거 정확히 배우셨죠? 네, 흑점이 뭐예요? 그렇죠. 태양을 보면 있는 검은색 점이죠? 왜 검게 나올까요? 온도가 높아서? 온도가 낮아서? 온도가 낮아서예요, 온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태양 표면이 대략 한 5600도 정도 되거든요? 5600에서 600, 6000도 정도? 생각보다 낮네요. 예, 표면이 6000도가량. 참고로 철이 한 1500도에 녹아요, 여러분. 자, 네, 그래서, 그 정도인데, 흑점이 그거보다 거의 한 2000도가량 낮아요. 한 4000도 온도를 가집니다. 시원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흑점은 우리가 망원경으로 직접 태양을 관측하면 볼수 있어요. 근데 망원경을 그냥 보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앞에 태양 가림막 씌워야 돼요. 네, 가림막 씌운 상태에서 보면은 이 흑점이 보이게 되는데, 보니까 흑점의 개수가 계속 변하더라, 이거예요. 변하더라.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흑점이 많을 때가 있고, 어느 시기에는 흑점이 적을 때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흑점수가 많으면 활동이 증가해요, 태양이. 보니까. 좀더 활발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얘기는 빛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조금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예, 조금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그에 따라서 좀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기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래프 하나 볼게요. 교과서 125쪽 교재 86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 보니까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태양 흑점 개수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흑점 개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가 일정하게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대략 한 11년 주기로 이렇게 반복을 해요, 보통. 뭐, 요거 외우실 건 아니고. 한 11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반복이 되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 흑점수가 거의 없을 때가 지금 한 시기가 보이시죠?
네, 흑점수가 1650년에서 1700년대 초반까지 약간 이랬는데 이때 흑점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거기 교재에 써놨듯이 소빙하기라는 게 오더라는 거죠. 자, 소빙하기는 작은 빙하기라 그래서 온도가 조금 낮아졌던 데예요. 지구 평균 기온이. 네, 그래서 약간 낮아졌던 시기가 이때 존재했는데 왜 이때 갑자기 소빙하기가 왔을까 하고 봤더니 흑점 개수가 적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점 개수가 적으면 태양의 활동을 많이 안 했단 얘기죠. 그쵸? 흑점 개수가 많아야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활동을 덜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빙하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양 흑점수 변환 이걸로 끝입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 외적 요인 봤는데 이 중에서 태양이 직접 변하는 건 이거 하나고요. 나머지 요거 세 개는 다 지구 쪽의 변화랑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그럼 이제 뭘까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직. 그래서 외적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외적 요인이에요. 뭐, 뭔 소리? 지구에 이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없으니까 외적 요인인가? 네, 그래서 외적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바뀌는 게 바로 다 외적 요인이었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두 번째, 이제 내적 요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내적 요인은 교과서는 126쪽에 있습니다. 교재는 87쪽이요. 이제 내적 요인. 네, 이제 내적 요인이에요. 이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 외적 요인만 살펴봤고, 이제 내적 요인 볼 건데, 자, 내적 요인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우주가 있는데, 우주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쵸? 요거. 그래서 이 들어오는 양이 변하는 거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러나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지구에서 흡수가 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쵸? 자, 전부 다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느냐? 지금부터 이제 그걸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자, 우주에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온 다음에 흡수가 되려면 여러분들 어쨌든 대기를 뚫고선 지표까지 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00% 통과를 할 수가 있을까 하면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햇빛 중에서 대기를 얼마나 뚫고 들어오냐가 여러분들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네. 네. 많이 뚫고 들어오면 어떨까요? 흡수가 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여기서 뚫고 들어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거에 관련된 개념이 여러분들 첫 번째로 나오는 대기 투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대기 투과율. 자, 대기 투과율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를 얼마나 빛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대기 투과율인데 대기 투과율이 높으면 햇빛이 대기를 많이 뚫고 들어오죠?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네,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투과를 못하는 경우는 그럼 어떤 때가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우에 대기를 투과 못하나 했더니 햇빛이 오다가 반사가 돼서 다시 튕겨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반사돼서 튕겨나가면 통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사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반사를 많이 시키면은 투과가 안 되니까 기온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햇빛이 반사를 시키는 거 이 반사시킨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햇빛이 반사시키는 거 여러분들 이거 1학기 때 배운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반사시키는 거 오존층. 오존층을 1학기 때 배운 적이 없네요. 그런 거예요. 네. 1학기 때 뭐 배웠어요? 구름. 구름? 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구름이에요. 구름. 1학기 때 구름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구름이 햇빛을 반사시키는 거를 우리가 가시 영상으로 본다 그랬었죠. 1학기 때. 네. 네, 그러니까 구름에 햇빛을 반사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하얗게 보이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구름이 햇빛을 반사시키는데 그럼 생각해 봅시다. 구름이 많아요. 그러면 햇빛을 많이 반사시키겠죠? 그러면 기온이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구름의 양이 첫 번째로 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름의 양은 좀 변동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화산 폭발이 있어요. 화산띠. 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대규모의 거대한 화산이 폭발을 하면은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셨잖아요. 네. 이 화산재가 하늘을 쫙 뒤덮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햇빛을 다 반사시켜요.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네,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2010년쯤에 거대한 화산이 하나 폭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폭발해갖고 화산재가 쫙 뒤덮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기온이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1도에서 2도가량이 떨어졌어요. 네, 지구 전체가. 하지만 약 2년 정도. 자, 지금 누가 얘기했죠? 그러면 화산 많이 터지면 지구온난화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자, 2년 정도는 온도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화산이 터지면 화산 가스가 같이 나와요. 걔 주성분이 CO2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을 게 없다. 네.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대기에서는 구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걸로 이제 주로 반사를 시키고요. 자, 이제 지표까지 딱 왔다고 해봅시다. 자, 지표에 오면 다 흡수되겠네요. 그쵸? 그렇지가 않고 지표에서 한 번 더 튕겨요. 네. 지표에서 또 한 번 튕기게 됩니다. 자, 이 지표에서 튕기는 것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지표에서 튕기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지표 반사율이라고 불러요. 자, 땅에서 얼마나 햇빛을 많이 반사시키는가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지표가 반사를 잘 시켜요. 반사율이 높아서. 그러면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럼 기온이 떨어지겠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걸로 보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애들이 반사를 잘 시키고 안 시키나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87쪽에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반사율을 제가 적어놨는데 반사율이 제일 낮은 게 누구예요 지금? 아스팔트. 아스팔트가 뭐예요? 도로. 네, 도로에 여러분들 깔리는 검은색 물질이 전부 아스팔트예요. 그렇죠? 얘는 엄청나게 반사를 안 시키네요. 그렇죠? 4%밖에 반사율이 안 돼요. 자, 그러면 4% 반사시키고 나머지 96%는 네, 다 흡수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가 많이 깔려있는 지대는 온도가 꽤나 높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가 굉장히 더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얘의 영향이 있어요. 이 아스팔트의 영향.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반사율이 제일 높은 데 볼게요. 빙하죠. 자, 지금 빙하 보시면 여러분들 80에서 85%가량을 반사를 시킵니다. 그죠? 네. 네, 반사율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흡수를 별로 못하니까 기온이 어떻겠어요?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빙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값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빙하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빙하는 햇빛을 굉장히 잘 반사를 시킵니다. 그쵸? 네. 그러면 보세요. 이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햇빛을 반사를 덜 시키죠. 네. 그러면 기온이 어떨까요?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럼 빙하가 녹아요. 그럼 빙하 면적이 줄어요. 그럼 반사가 덜 돼요? 그러면 기온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빙하가 더 빨리 녹아. 그럼 반사율이 또 떨어져. 그럼 기온이 더 빨리 올라가. 딜레마. 네. 악순환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빙하 면적 감소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현상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빙하 면적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지구온난화가 점점 빨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연코 빙하 면적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빙하 면적, 요거를 따지시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자, 지구 내적 요인. 우리가 방금 두 가지 봤죠? 이제 대기 투과열하고 지표 반사열 봤는데, 어쨌든, 두 가지 전부 다 반사시키는 거랑 좀 관련이 있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반사율이 높으면 기온이 떨어지고 반사가 적게 되면 기온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 내적 요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 교재 87쪽에 써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거기 맨 밑에 있는 거 두 개, 3, 4번 보시면 돼요. 네, 3번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랑 해양이 상호작용하면서 기후를 바꾸는 건데 요거 우리가 앞에서 에니뇨 라니냐로 이미 배웠었죠? 네, 그 현상이 바로 또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 중에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류 분포 변화라 그래서
땅이 어떤 분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대륙성 기후가 되기도 하고 해양성 기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좀 많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비열이 바다가 해양보다 크기 때문이죠. 아, 예. 바다가 육지보다. 여러분들 그러면 비열이 뭐였어요?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 비열. 맞습니다. 정확해요. 1도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 이게 바로 비열이죠. 그러면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1도 올리기 위해서 열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 똑같은 경우에서 온도 변화가 더 적게 된다는 얘기예요. 비열이 크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육지랑 바다 중에서 어디가 1년 동안의 기온 변화가 커요? 육지가 훨씬 크죠? 그게 바로 이제 육지 쪽이 비열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륙성 기후가 되면은 1년 동안의 기온 변화가 커지고요. 해양성 기후면 기온 변화가 좀 더 적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7쪽, 교재는 88쪽이요. 와. 자,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대기와 해양의. 자, 마지막 내용인데 마지막은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로 장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도 있었고 외적요인, 내적요인 다 살펴봤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자연적인 변화들이죠, 여러분. 네. 그쵸? 자, 그러나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요인일까요, 여러분? 아까 지난번에 쌤이 인간이 제일 그쵸. 인간의 문제라고 보통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인간으로 인한 기후변화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이 지구온난화에서 우리가 크게 배울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발생 과정. 원인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발생 과정. 두 번째,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피해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지구온난화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 이 지구온난화 발생 과정을 보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구 열수지라는 개념이거든요. 요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자, 지구 열수지. 자, 여기서 열수지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수지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배수지 아닙니다. 연예인 수지 아니고요. 네? 수지타산. 수지타산할 때 수지. 맞아요. 정답입니다. 수지타산할 때 수지예요. 그럼 거기서 수지는 뭐예요? 형형 어느 숫자에 땅지자 아니고요. 요거예요. 수입지출. 네, 수입지출을 우리가 수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선 수입지출이니까 수입은 들어오는 거고 지출은 나가는 거죠. 우리가 돈 따질 때 돈이 들어오고 돈 나가는 거 수지타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우리가 열수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열을 수입, 즉 흡수하는 게 있고요. 지출, 방출하는 게 있는데 이 흡수랑 방출량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것 중에 흡수하는 게 만약에 더 많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갈 거예요. 반대로 지출, 즉 방출하는 게 더 많으면은 기온이 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지구의 지구온난화를 빼고 자연적인 것만 따졌을 때는 기온이 크게 변하나요? 엄청나게 크게 변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흡수량하고 방출량을 비교해 보니까 둘이 똑같더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지구 열수지의 결론입니다. 먼저. 그래서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 상태를 우리가 과학적 용어로 복사 평형 상태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복사 평형 상태에서는 얘네 둘이 똑같아서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요런 상태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 지구의 열수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볼 건데 이 지구 열수지 그림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127쪽, 교과서 127쪽, 교재 88쪽에 있는 그림. 커다란 그림 보이시죠? 네. 네, 지구 열수지 그림 커다란 거 보이실 텐데 이 그림은 옛날 기출 문제들은 굉장히 세세하게 냈었어요.
뭐 숫자 계산도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는 안 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개념적인 거 좀 잘 보셔야 돼요. 대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먼저 세 부분으로 쪼갤 건데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그림이랑 거의 똑같아요. 우주, 대기, 그 다음에 지표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딱 구분을 해놓고 봤을 때 여기서 시작은 우리 지구가 따뜻한 이유는 시작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주에 있는 태양 때문이죠. 그래서 시작도 태양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태양빛이 우리 지구로 들어옵니다. 이 지구로 들어오는 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바로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죠. 네, 입사. 자, 이 입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을 지금은 더 얼마로 둘 거냐면 100으로 둘 거예요. 100%. 자, 그래서 전체 100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100만큼의 햇빛이 들어옵니다. 지구로. 이거를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전부 흡수할 수 없다 그랬죠? 왠가 했더니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기가 반사를 시키고 지표면도 반사시킨다 그랬어요. 그쵸?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사를 시키는데 여기서는 대기가 반사시키고요.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구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었죠, 여러분? 네. 네, 구름. 얘 구름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여기 지표 반사 있었는데 지표 반사에서는 중요한 게 어떤 물질이라고요? 빙하. 빙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빙하의 면적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반사시키냐 했더니 저는 뭐 화도 많이 해서 값을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값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25 얘가 5만큼을 반사를 시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전체 100 중에서 반사돼서 나가는 게 얼마예요? 30. 그렇죠. 30만큼 반사돼서 나가죠. 그러니까 전체 들어오는 태양빛 중에 30%는 다시 우주로 가요. 그럼 나머지는 몇 프로예요? 70. 70%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구에서 흡수하는 여기 지표에서 흡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얘가 얼만큼 흡수하냐 했더니 45만큼 흡수를 해요. 많이요. 어? 그럼 25가 남네요. 그렇죠? 25는 어디서 흡수하냐? 대기에서 25만큼은 흡수하더라 이거예요. 대기에서. 자, 이렇게 이제 흡수를 하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대기에서 태양빛을 어떤 방법으로 흡수를 할 것 같으세요? 비? 비로? 구름으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 태양에서는 갖가지 빛이 나옵니다. 그쵸? 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이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거는? 가시광선 1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시광선이 눈에 보이게 진화를 한 거야. 얘가 빛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이 자외선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외선이 우리 지표까지 거의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네, 누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인데 오존층. 오존층이 막아주죠. 오존층이 어떻게 막냐면 이걸로 막는 거예요. 오존층이 태양빛을 흡수를 합니다 자외선을. 그래서 상당수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여기서 꽤나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25가량이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 오존층에서 흡수, 여기는 그냥 지표에서 흡수하는 거 이렇게 합쳐서 전체 70만큼을 지구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70만큼 흡수했으면 방출도 얼만큼 해야 되겠어요? 70만큼 방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방출을 할 건데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기부터가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자, 70만큼 방출을 하는데 자, 지표에서 받은 게 있으니까 지표에서 내보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표에서 나갑니다. 출발. 자, 이렇게 해서 우주까지 나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참 깔끔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 했더니 지구에서 빛을 내뿜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보여요? 보이죠? 지구에서 내는 빛이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절발단에서. 네, 가시광선이 아니라서 그래요.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그럼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적외선. 네, 적외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구에선 적외선으로 내뿜는데 이 적외선이 전체가 딱 우주로 나가나 했더니 그렇지가 않고 대기에서 흡수를 하더라 이거예요. 대기에서. 자, 대기에서 또 흡수를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흡수를 할까 했더니
숫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지표에서 104만큼을 방출을 하거든요. 이 중에서 우주로 가는 게 4예요. 나머지 100은 대기가 다 흡수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지표에서 나가는 애들 중에서 사실 우주로 가는 애가 거의 없죠. 거의 전적으로 대기가 싹을 다 흡수를 해버린다는 거. 자, 그럼 보세요. 대기가 지표에서 내놓는 빛은 거의 다 얘가 가져가요. 네. 자, 그럼 보세요. 태양빛도 25나 흡수하고 지표도에서 나온 에너지도 100이나 흡수하고 엄청나게 흡수를 하죠. 그래서 흡수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흡수를 많이 했으니까 방출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방출을 하는데 어디로 방출하면 될까요?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주로 방출을 합니다. 얼만큼 방출하면 될까 했더니 66만큼 방출을 하더라 이거예요. 66이요? 네. 66? 자, 왜 66이냐? 뭐 그거는 계산적인 건데 지금 두 개 더 해보세요. 얼마예요? 70. 70. 어때요? 딱 방출량 70 되니까. 70만큼 방출한 거예요. 자, 근데 흡수를 100이나 했는데 방출은 66밖에 안 했네요. 그죠?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지표로 다시 갑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지표로 다시 방출을 해요. 이게 얼만큼이냐면 무려 88만큼입니다. 자, 요만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대기에서 다시 지표로 돌려보내고 있죠, 여러분. 예, 네, 요거를 우리가 대기의 재복사 현상이라고 불러요. 대기의 재복사.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서 뭐 숫자 계산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에서 이거 말고 지표에서 흡수하는 게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8만큼 흡수하는 대류 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25만큼 가는 저기 잠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열. 이 잠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핵심은 여기예요, 여기. 자, 보세요. 분명히 지표에서는 45만큼밖에 흡수를 안 해요, 지구에서. 그쵸? 대기는 25. 합쳐봐야 70밖에 흡수 안 합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지표에서 나가는 거에 상당량이 대기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지표로 가죠. 이 과정에서 지금 요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75보다도 많은 양의 열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즉, 무슨 얘기냐?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죠. 빙글빙글 돌면서. 그쵸? 그래서 여기에 빙글빙글 이렇게 돌면서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러면 열이 지구에 머무릅니다.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대기의 존재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원래 태양빛만 받을 때보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불러요. 이건 들어보셨죠? 온실효과. 온실효과가 이 현상이에요. 이 현상. 예, 요 과정.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온실효과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온실효과가 지구온난화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